안녕하세요, 이문양입니다. 요즘에 제가 좀 뜨문뜨문 했죠. 그 와중에 좀 힐링을 한다고 이렇게 미니어처들을 좀 만들었어요. 그래서 뒤에는 작업 중인 작품인데 아직 완성을 못 했고요. 그리고 여기 하나는 영상을 찍고 뒤로 보냈고, 요 녀석은 크리스마스 버전의 회전목마 작품이에요. 그래서 다른 분이 작업을 하신 걸 보고 너무 예뻐서 한번 구매를 했었어요. 근데 가격대가 지금도 얘는 좀 저렴하지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솔직히 막 강추하고 싶은 작품까지는 못 되는 것 같아요. 작업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도 오르골이 들어있는데 오르골 감기가 너무 힘들고, 그리고 이 집들이나 회전목마는 괜찮은데 이 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부분이 짠. 이렇게 이게 반짝인데 엄청나게 반짝이가 떨어지고, 그리고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좀 가까이서 한번 보면 회전목마가 정말 작고요. 저는 좀 이렇게 딸랑딸랑하게 작업을 했어요. 완전히 붙이지 않아서 고정이 안 돼서 좀 흔들흔들 하고요. 목마가 돌아갑니다. 그리고 여기는 가판대인가 봐요. 뭐 뽑기 같은 거 하는 그런 데 갔고요. 이요 뒤에 있는 가게, 요게 좀 예뻤어요. 그리고 위에 굴뚝이랑 막 이런 게좀 많았는데 저는 일부러 좀 생략을 했습니다. 근데 요거 작업할 때가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은 이 뒤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선물이 아주 쬐끄만하게 있는데, 조카가 보더니 이건 왜 이렇게 작냐고, 선물이 왜 이렇게 작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보시면 제가 잘못 만들어서 여기 글씨가 살짝 비쳐요.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할때이 밑에 있는 이 판을, 저는 이제 그림 종이에다가 이렇게 기호랑 다 적어 놓고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썼더니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. 그래서 위에 덮이면 안 비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비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안 예뻐요. 좀 아쉽답니다.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하죠. 이게 계속 떨어져 내려요. 그리고 오르골을 돌리는 부분이 이 밑에 들어있어요. 이 박스의 아래쪽에 들어있는데 손이 엄청 아파요. 그리고 돌릴 때 짧게밖에 안 돌아가요. 굉장히 토끼틱한 길입니다. 그리고 손이 엄청나게 아파요.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자, 원래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키가 너무 나빠서 저는 안으로 넣지는 않았고요. 얘가 등수가 6개예요. 그래서 좀 적지 않아서 보통 한좀큰 것들은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. 2개 있는 것들도 많고, 2개가 들어가면 확실히 안 예뻐요. 이렇게 밝아야 예쁘죠. 그리고 오르골 소리는 제가 올린 2개가 같습니다. 정말 큰 아쉬움인데, 이렇게 불 켜놓고 손은 부셔질 것 같지만 오르골도 틀어주고, 여기에 와인을 한잔 곁들이면, 물론 와인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차를 한잔 곁들여도 좋고, 이렇게 해서 힐링 타임을 가지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저도 그래서 이런 귀여운 것들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, 불빛이 참 예쁘죠.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불을 조금 다시 켜보고, 이렇게 생긴 케이스, 요즘에는 이게 리모컨 타입도 나와요. 그래서 별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리모컨으로 하면 좀더 편하게 켜고 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건 중국산 건전지예요. 요즘 이렇게 건전지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. 자, 이 건전지 AAA라고 부르죠. 사이즈가 AAA고 그 2개가 들어가요. 그래서 구매하기 쉬운 건전지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라 전 이걸 좋아해요. 근데 그 리튬 전지라고 부르나요? 동그란 거 있잖아요. 그거 들어가면 구매하기가 나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, 걔는 수명도. 얘가 좀더 길더라고요. LED라서 이렇게 새 건전지를 넣어주면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넣어놓은 상태로 보관을 했더니 여기서 누수가 일어나요. 건전지 누수가. 그래서 이 기계가 망가졌어요. 지난번에 작업했던 그네식 같은 경우엔 그게 작업 다 해놓고 이렇게 났는데 망가져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열심히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해두신 분들은 건전지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두시는 거를
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예쁘게 만든 거 고장나면 슬프잖아요. 그래서 한번더 오르골 돌려볼까요? 아, 너무 영상이 또 쓸데없이 길어지지만. 근데 뒤에 있는 것도 영상을 올리지만 얘가 이쁘긴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오르골만 좀 길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회전목마가 난리가 났네. 다 돌아갔네요. 저 오르골이 좀 굉장히 아쉽죠, 얘는. 자,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미니어처 하우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고 부품이 다 들어있어요. 근데 직접 만드셔야 되는 그런 녀석이랍니다. 한번 만든 것 같이 구경을 해봤고요. 힐링타임 갖기에 좋은 것 같아요. 겨울에 이제 한 중학생 정도 이상이 되면 이런 거좀더 쉬우거나 더 어렵거나 작업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혹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자,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